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제 31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들 중에서 고급 문제를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어요. 원래는 가급적 당일이나 아니면 최대한 빠른 평일에 하는 게좀 맞았었는데 제가 그 월요일에 그 북포럼 409회 MC를 보느라 그걸 준비를 하다 보니 좀 시작이 좀 늦게 됐어요. 분석이 좀 늦게 됐고요. 일단은 고급 문제 50문제이니까 일단은 이 녹화 컷은 제가 좀 짧게 끊도록 할게요. 보통 한 5문제씩 좀 묶어야 될것 같긴 한데 제가 편의상 뭐좀 설명이 길어지면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아니면 다른 문제들은 조금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제 31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 문제 1번. 자, 여기서 말하는 가시대의 사회 모습을 이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제가 문제지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충청북도 단양군이 나왔어요. 단양군 수양계 6지구 유적 발굴 조사에서 뭐 가시대를 대표하는 주먹도끼와 찢개 등을 비롯한 15,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가 됐대요. 대량 출토된 몸돌과 격지 등을 통해서 석기 제작이 이루어졌음이 확인이 됐대. 참 요즘 이거 뉴스 형식으로 좀 고급으로 많이 만들어요. 모니터도 되게 와이드 형태고 되게 잘 나왔네. 자, 1번 문제 정답을 이제 찾기 위해서 선택지를 볼게요. 1번 가락박퀴를 이용해서 씨를 뽑았다.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3번 지배자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했다. 4번 반달 돌칼을 사용해서 곡물을 수확했다. 5번 빗살무늬 도기를 제작해서 식량을 저장했다. 정답은 2번 구석기 시대에 관련된 이제 설명이죠. 여기 이제 사진의 돌들을 보면 돌 모양들이 사실 뭐 그냥 뭐 뾰족뾰족 뭐 뭐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뭐 그것만 보면 간단하게 구석기 문제인 거를 알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배점이 1점짜리네. 자, 2번 문제 갈게요. 가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기 국가 제천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네요. 가는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에 넣어서 결석을 다졌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죠. 가는 고구려. 나는 해마다 5월과 10월에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을 즐겼대. 5월과 10월이래요. 자, 정답은 역시 2번인데요. 2번 가 대가들이 사자 조의 선인 등을 거느렸다고 하죠. 이거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었죠. 고구려에 대한 거또 공통 고구려에 대한 사항은 5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도둑질한 자에게 12배를 변상하게 했다. 하지만 이 나에 대한 설명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선택지네요. 네. 좀 보다 자세한 문제 내용은 이제 유튜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좀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영상 분량 때문에 동영상 분량을 제가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정답에 대한 설명만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3번 문제 가겠어요. 국가 경제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하네요. 이 유물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라고 학생들이 하는데 선생님인지 가이드인지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가의 판갑옷으로 당시 철기 제작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준다 라고 하는데요. 네, 정답은 3번 낭랑외 등과 활발하게 교역을 했다 라고 나와 있죠. 낭랑과도 교역하고 외하고도 교역을 했어. 자, 특히 철기 문명이 매우 높았고 외하고 교역을 했으면 이거는 가야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철기 제작 수준이 상당히 좋았어. 가야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 연맹에서 그 정식적인 고대 국가 체제로 발전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가야를 이 사국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국 시대로 하지 않고 삼국 시대로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부여도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넘어가진 못했죠. 부여하고 가야가 상당히 그좀 오래 버틴 연맹왕국이긴 해요. 왜냐면 특히 이제 부여 중에서 이제 동부여가 가장 마지막 그 고구려 문자왕 시대까지 있었고, 고구려 문자왕 시대 때 멸망을 했고, 가야 같은 경우도 금관가야는 신라 버풍왕 때 합병이 되고, 그리고 그 김구애의 증손자가 그 김유신 장군이죠. 그리고 진흥왕 때 대가야가 합병이 되죠. 이찬 이사부에 의해서. 자,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어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고르래요. 가. 전진의 왕 부견이 사신과 승려 순도로 보내서 불상과 경전을 보내었어. 왕이 사신을 보내서 살해하고 박모를 바쳤다고 해요. 태학을 세우고 자제를 교육을 시켰어. 나. 왕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했고요. 한성을 점령하고 그 왕인 부여 경을 죽이고 남녀 8천 명의 포로를 잡아서 돌아왔다. 둘다 삼국사기에 대한 기록이고요. 자, 부여 경은 백제 개로왕의 본명이에요. 백제 왕씨가 부여씨이고 이름이 경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군사 3만 명을 거느렸다는 인물은 장수왕이고요. 자, 가는 소수림왕 시대이고요. 나는 장수왕 시대예요. 자, 이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고국양왕하고 광개토태왕의 시기로 고르면 돼요. 이거는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백제가 신라의 대하성을 함락했다. 이거는 고구려 보장왕, 백제 의자왕, 신라 선덕여왕 시대예요. 자, 2번.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를 했어요. 2번이 정답이에요. 광개토태왕이 서기 400년에 신라에 군대를 파견을 해가지고 신라 뇌물마립간을 도와줬어. 신라를 구했죠. 자, 3번. 신라가 병무를 설치하여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 시기는 신라 버풍왕 시대이고요. 버풍왕, 진흥왕, 그 신라 이제 중흥기에 그 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리고 4번. 고구려가 대방군을 축출하고 영토를 확장했다. 고구려 미천왕 시대이고. 근데 사실 대방군은요, 백제와 혼인동맹을 좀 맺기는 했어요. 백제 책계왕의 왕후가 대방군 태수의 딸이었어. 5번.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이 전사했다. 백제 근초고왕과 고구려 고국원왕 시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50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5번까지로 끊을게요. 5번. 가왕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 비석은 남한강 중상류 지역인 적성을 차지한 후 지역민의 공훈을 표창하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였다. 적성이라고 나왔어요. 단양적성비죠. 단양적성비는 이제 진흥왕 순수비 중에 가장 먼저 세워진 비석이에요. 가장 먼저 세워졌다고 하는 거는 진흥왕 시대 때 대하찬 거칠부가 백제 성왕을 도와가지고 이제 나제 동맹을 통해서 백제는 한강 유역을 차지해 그 수복을 하고, 그러니까 개로왕 이후 처음으로 수복을 해요. 그리고 이때 진흥왕도 그 중령 북쪽으로 처음으로 진출을 해요. 중령을 넘어서 단양을 차지하게 돼. 그래서 이 단양의 적성비를 그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게 단양 적성비이고, 두 번째 세워진 게 이제 그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 저는 북한산에 올라가 보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무릎 부상 경력이 있어서. 이제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는 이제 나제 동맹을 깨고 그 한강 하류 유역을 차지를 한 다음에 그쪽에 이제 신주를 설치하고, 신주 군주로 임명한 인물이 금관가야 마지막 왕이었던 김구혜의 아들 김무력이었어요. 그 김무력의 손자가 김유신 장군이고요. 그만큼 신주가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인물을 군주로 삼았던 거죠. 근데 덕분에 이제 그 김무력의 집안은 그쪽을 토반으로 이제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그좀큰 집안이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세워진 곳이 대가야를 정복한 다음에 창녕진흥원 순수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가 이제 고구려 유역을 공격해서 황철용과 마원령에 진흥왕 순수비를 세웠는데, 진흥왕 이후 이제 진평왕 시대 때 이제 고구려 이제 영양왕 시대예요. 이때 이제 고구려가 이제 수나라를 그 뭐냐 견제한답시고 그 황철용과 마원령 일대를 빼앗고요. 한때는 그 우리 지금 뭐냐 수방사 있는 쪽 있잖아요. 그 우면산까지 다시 남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가 그때 이제 북쪽으로는 고구려, 남쪽으로는 백제의 그런 압박을 받아서 당황성이 위험했던 적이 있었죠. 아, 당황성은 물론 그때 세워지지 않았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보겠어요. 진흥왕 시대 때 1번 원광에게 걸사표를 집결했다. 2번 이사부를 보내 우상국을 복속시켰다. 3번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도록 했다. 4번 집사부를 설치하고 장관을 중시라고 하였다. 5번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2번하고 5번은 지증왕이죠. 그리고 원광이라는 인물이 나왔던 것은 그 진평왕 시대 때 원광법사예요. 근데 원광법사는 사실 수나라에 유학하고 있던 스님이에요. 그리고 진흥왕이 3번 거칠부에게 국사를 편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신라 시대 때 그때 만들어진 역사책이 국사라는 책이 있었으나, 이 국사라는 책은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당나라에 의해서 불태워져서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당나라는 사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그동안 써졌던 역사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삼국하고 중국 관계에 있어서 중국에게 너무 굴욕적인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고구려. 그래서 당나라는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킨 이후에 역사책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래서 고구려의 유기, 신집 이런 것도 다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처음 써진 책이 이 삼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불타진 않았는데 보관 과정에서 뭐 어딘가에 없어졌겠죠. 현존한 최고의 그 역사책은 이제 삼국사기.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 중국의 책들하고 그런 삼국사를 참고를 해서 썼어요. 하지만 삼국사는 모르겠어요. 그 발굴에 따라서 전해질 수도 있고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학부생 때 공부할 때 제가 삼국사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일단은 다섯 문제를 풀이를 했기 때문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 녹화를 여기서 끊고 6번 문제부터는 다음 동영상